층이다. 잭이 있던 층은 그와 마찬가지로 복잡하지 않지. 서두르게. 나 머리가 띵해. 빨리 가자. 잭이랑 처음 만났던 곳, 거기 있던 물건이라. 처음 만났던 곳이라면 요 위쪽에서 만났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니 여기 아닌데. 게임인가요? 딱 봐도 게임 같지 않아요? 뒷골목 살인. 잭이랑 아 저 밑엔가? 저 아래인가 보다 그러면. 저 아래 여기 어? 여긴데? 아닌가? 어디서 나왔니? 어디서 만났니 얘네? 아 저기 아 여기 여기 놔두고 딴 데 엉뚱한 데 찾았네. 이 방 아주 지저분하지만 사람이 살던 느낌이 들어. 혹시 여기서 잭이 지내고 있었던 걸까? 서둘러야 하지만 조금 신경쓰여. 그 주변에 글씨를 흉내낸 것 같은 느낌. 잭이 쓴 걸까? 잭은 글씨를... 글씨를 못 쓰는 잭이 글씨를 흉내내듯이 뭔가를 썼나봐요. 바닥 위에는 다양한 색깔의 시리얼이 흩어져 있다. 깨진 그릇 안엔 시리얼은 탄산음료의 녹은 상태이다. 이 음료는 맛이 없었던 걸까? 더러운 사용한 붕대가 바닥에 버려져 있다. 검붉은 것이 달라붙은 세면대와 빨지 않은 듯한 타올이 있다. 혹시 이대로 계속 쓰고 있었던 건가? 책상 위엔 깨진 유리컵이 방치되어 있다. 컵 안엔 마실 것이 들어있는 것 같다. 위험해 보여. 하지만 맛있는 적이 있어. 이런 컵을 그대로 사용했구나. 바닥에 먹다 남은 과자가 떨어져 있다. 과자가 너무 웃겨. 저 위에 반짝이는 건 맨 마지막에 볼게요. 이 음료를 좋아하는 걸까? 잭이 살던 방을 보니까 맴짓하네요. 다른 녀석들은 다 넓은 데 살던데. 네, 어서오세요. 더러운 사용한 붕대. 책상 위엔 더러운 나이프가 놓여있다. 잭이 말한 게 이건가? 꽤나 더러워져 있어. 게다가 녹도 조금 있고 손질은 별로 하지 않은 모양이야. 이날은 날은 아주 날카로운 것 같아. 가자. 나이프를 손에 넣었다. 오. 조금만 더 뭔가 없는지 확인하고 가겠어. 상처투성이 소파에 더러운 담요가 구겨진 채로 놓여있다. 허름하고 딱딱한 스프링 소파. 담요도 얇아서 분명 추울 거야. 겁나 잔내 나는 설명들이네요. 잔내 나는데. 옆파 사이에 붕대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붕대를 손에 넣었다. 붕대 다행이다. 화상약은 없구나. 이제 아무것도 없겠지. 빨리 돌아가자. 제가 찌꾸라는 거 처음 봤다고요? 종종 하는데. 잭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몰랐었어. 몰랐었어. 네가 이렇게 살 줄은. 그러고 보니 아무것도 모르네. 잭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몰라. 잭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지하 6층에서의 볼일은 다 보았는가? 그러니까 빨리 지하 2층으로 돌아가고 싶어. 좋다.
그럼 돌아가도록 하지. 부탁해. 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왜 그러는가? 적이 없어. 없어. 적이 없어. 그런 눈으로 나를 보아도 아무것도 해줄 말은 없네. 그 말 진심이야? 그래. 정말 이 불행의 연속은 네가 원인이 있구나, 레이첼 가드너. 그것도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른다고 했어. 지하 5층에 데니는 있었나? 유일하게 그게 어디 있는지를 파악 못하고 있어서 말이지. 성실하고 배려심 있는 데니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지. 그건 자네가 원인이 아닌가? 그런 건 내 탓이 아니야. 그보다 잭을 찾아야 돼. 기다리거라. 나는 계속 너의 행동을 보고 있었지. 여태까지 나를 미워한 거야? 너는 자네의 장인이신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너는 자유의 몸이 아니야. 유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는 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이곳의 톱니바퀴를 어긋나게 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정말 궁금했지. 그것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심판을 내려야겠지. 허나 잭을 위해 약을 찾으러 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던 것 같군. 네 행동은 정말 멋대로라.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나는 맨 처음에 대답했었지. 왜 잭을 살리려고 하는지. 그건 자신을 죽여주길 원하니까 라고. 아, 레이첼 가드너. 네 행동들은 모두 자기 애임에 틀림이 없다. 아니야. 나는 잭이 나를 죽여주길 원하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야. 잭은 나를 죽여준다고 신에게 맹세했으니까. 레이첼 가드너. 너는 잭이 신에게 맹세했다고 하지만 맹세했다고 해도 그 맹세를 신이 선택할지 어떻게 알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맹세를 했다면 무엇을 선택할지는 신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혹시 신의 뜻이 네 소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네는 어떻게 해서 할 거지? 뭔 소리야? 어떻게 할 거지겠죠? 실례했군. 너무 가혹한 질문이었나? 그럼 자네에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준비를 해야겠군. 방구 뿜 꼈어. 어, 달콤한 냄새. 이건... 자, 레이첼 가드너. 시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달콤한 방구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이제 12시 지나서 1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아까 그건 나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지? 신의 뜻. 아니야, 나는 됐어. 그 사람이 없어. 빨리 잭을 찾아. 뭐지? 큰 뱀?
뭐야 이 부금은. 따이 따이 도망가야 돼. 오오오오오 어, 잠깐만요. 나 당황했어 잠깐만. 오오오 다시 아프리카 또 왜 저래. 아프리카 또 잭! 일어나 잭. 뭐? 채팅창이 계속 한 번씩 저기 되잖아요. 채팅창이 이거 되게 불안한 징조거든요. 채팅창이 이렇게 아니 제 화면에 채팅창이 쭉 나오다가 한번 딱 리셋되잖아요. 지금 리셋됐잖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러다가 전에도 방폭됐어. 화면에 있는 채팅창. 아까도 지금 한번 그랬고 지금도 또 그랬어. 되게 위험한. 커다란 뱀이 쫓아와. 도망가야 돼.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 얘 지금 좀 이상해진 것 같죠?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냐 난. 봐 저기. 야. 빨리 뒤쪽 문으로 도망가야 돼. 야. 빨리. 아니구나. 이상해진 게 아니구나. 이상해진 줄 알았는데. 뭐야 쟤 눈 봐. 아 잭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얘가 계속 환각 증세여서 그랬구나. 레이첼이. 어라. 어라가 아니야 임마. 뭐는 알아먹지도 못할 소리 하는 거야 넌. 그치만 큰 뱀이 막 이케이케 아, 뱀이다 아, 뱀이다 아, 막 이케이케 그딴 거 없다고. 뿡간 소리라. 한 대 더 때린다 너. 제게 돌아왔나 싶었더니 말도 안 통하고 괜히 겁먹었잖아. 역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미안해. 쟤 괜찮아?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왔었어, 그 자식이. 데니 선생님? 그래. 어떻게 한 거야? 시체가 없었어. 그렇겠지 뭐, 그 자식. 건방지긴 말이야. 죽이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새 도망가 버렸어. 선생님이 무슨 말 했어? 어? 아, 몰라 임마. 넌 신경 꺼도 돼. 그래. 그보다 너 약속대로 살아서 돌아왔구만. 왜 그러냐? 미안해. 지하 5층에 있던 약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 그러고 보니 데니 자식 약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었지. 역시 선생님이. 야, 지하 6층은 제대로 갔다 온 거야? 말한 거 가져왔겠지? 그거, 그거만 있으면 충분해. 야, 내놔. 이걸로 괜찮아? 좋았어. 이거라면 잘 쓸 수 있어. 그 나이프는 제 거야? 그래,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야. 어이, 그럼 가자고! 기다려, 안 돼. 아직 움직이면 안 돼. 너 진짜 끈질기네. 겁나 잤으니까 움직일 수 있다고. 안 돼. 그럼 적어도 먼저 잭 상처를 꿰매게 해줘. 하지 마. 내 몸 만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딴 거 안 해도 난 이딴 데서 안 죽어. 그러면 안 돼. 뭔데 너. 여기 오면서 묘한 얼굴이나 하고. 야 너. 지하 3층 여자가 말한 거 기억나? 응? 그 여자가 말한 거 말이야. 열은 받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아니야. 잭도 나도 도구가 아니야. 그거 말고 그딴 건 네가 한번 말했으니까 알고 있어. 그럼? 난 괴물이라고.
괴물은 그렇게 간단하게 안 뒤져. 알겠냐? 뭘 그리 이상한 얼굴을 해? 보통 괴물이라고 하면 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난 그런 거야. 그게 내 보통인 거야. 어이, 멍 때리지 말라고. 어찌됐든 약이 없으면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 안 갈 거면 두고 간다. 기다려, 같이 갈래. 그럼 빨리 와. 아, 먼저 말해두겠는데 난 지금 뛸 수 없어. 알겠어? 알겠어. 잭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피자국이야. 혹시 데니 선생님? 글쎄다. 뭐 그러고 보니 그 자식도 피투성이였지만. 피투성이? 그런데 살아있어? 아니, 뭐 저런 거에 놀래? 그렇게 그런 짓을 저기 하고도 살아있는 잭이 있는데. 옷에 뭔가 해놨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약을 가지고 있다면 쫓아가야겠어. 피자국을 따라가자. 이쪽 문이 열려있어. 게다가 피자국도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고. 데니 선생님이 지나간 걸까? 저기 잭. 뭔데? 잭은 아까 자기를 괴물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아니란 거야? 나도 좀 물어보자. 넌 인간이 뭐라고 생각해? 뭘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인간이냐고. 신이 원하는 자? 그게 뭔 개소리야. 너 그거 하나밖에 모르지? 어쨌든 난 뭐가 됐건 정상이라고. 평범한 놈이지. 아니면 뭐냐? 네가 말하는 신은 괴물한테 죽는 건 용서를 안 해준다는 거야, 뭐야?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뭘 진지하게 대답하고 있어. 아, 괜히 쓸데없는 걸 물어봤구만. 제게 가자. 고고. 저기 잭. 잭은 그 나이프가 있던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 아,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뭐? 아까 그것도 그렇지만 나 잭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왠지 그냥 궁금해서. 이성적으로 관심이 생기면 그 사람이 궁금한 법이죠. 뭐냐 그건. 뭔 소린지 모르겠네. 저기 근데 그 방 가끔은 청소하는 편이 좋을 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방을 왠지 치워주고 싶고 왠지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싶고 뭐 그런 거죠. 시끄러워. 이제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찢겨진 뱀 그림이 장식돼 있다. 오, 뭐 깜짝이야. 뭔가 소리가 났어. 뱀이다! 뱀이다! 어이, 멍 때리지 말라고! 이건 진짜 뱀이야! 뛰어, 먼저 가서 출구가 있는지 보고 와. 아, 제기랄, 나이프로는 한 번에 뵐 수가 없잖아. 야, 임마, 빨리 가라고 했잖아! 알았어. 찾았어. 문도 안 잠겨 있어. 이쪽에 출구가 있어.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왔지. 오. 백사다, 백사. 아, 정말아. 오. 웃기지 말라고. 나는 지금 달리기도 힘들고 나타나 제대로 쓰기도 벅차. 힘쓰게 하지마. 피가? 어이, 뱀은 전부 못 죽여. 가자. 알았어, 가자.
노란 남자 잭. 제기랄, 또 힘이 안 들어가. 움직이지 마. 쉬어. 정말로 죽을 것 같아. 진짜 나는 이런 걸로는 안 죽는다고. 아니 안 돼. 안 된다고. 너 뭐냐 그 얼굴은. 어쨌든 여기서 쉬고 있었지. 여기서부터 나 혼자 갈 수 있어. 이번에야말로 약을 찾아올게. 진짜 너 아까부터 왜 그러냐? 얼굴이 어두운 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아니 나는 그런 것보다 빨리 약을 가지러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질문 무시하지 마. 게다가 나 혼자서 가면 죽기 밖에 더 하겠냐? 나 총 가지고 있어. 이것만 있으면 선생님이라도. 그럼 그 총 줘봐. 어이 내놓으라고. 뭐하려고 뭐하려고. 땅. 나 참 총알 없구만. 총알도 없는 총 가지고 가서 뭐하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제기라, 너 이래선 진짜 그냥 죽으려고 발악하는 거밖에 더 되냐? 나한테 죽을 마음은 있어? 그런데 넌 내가 죽고 사는 거에 그렇게 필사적이고 말이야.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저기 신에게 맹세해줬으니까. 너 그거냐? 너 임마 괴물 상대로 그런 걸 진짜 믿고 있는 거야? 잭은 거짓말하지 않잖아. 그래, 맹세는 거짓말이 아니지. 그럼. 하지만 말이야. 신 같은 건 이 세상에 없다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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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아니야! 어? 진짜 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잭이 신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어떤 누군가가 신에게 맹세했다 해도 그건 안 돼. 그럼 뭔데? 그건 몰라. 모르겠어. 미안해. 뭐냐고 진짜. 너 말이야. 웃어. 어? 하지만 지금 잘 웃을 수 있을지는. 네 미소가 어설픈 건 다 알아. 됐으니까 웃어봐. 설마 설마 넌 웃는 게 제일 예뻐 이러진 않겠지? 설마 그것만은 하지 말자. 잭, 난 잔다. 네 맘대로 해. 좋아 좋아. 그냥 웃는 거 보고 탁 누웠어. 어이 가져가. 뭐 네가 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지만. 잭. 아 이래가지고 게임이 이 남성상을 다 망친다니까. 어 지금 여성분들 지금 어. 깡잭 찐데레 찐친 찐친데레데레 찐데레 찐데레. 더러운 나이프의 날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다. 나이프를 손에 넣었다.
내가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근데 이래놓고 이제 현실에서 남자가 저런 식으로 츤데레 짓 하면은 여러분들 막 짜증낼걸? 생긴 것도 오징어 같이 생긴 게. 그래서. 달콤한 냄새. 이건 안 돼. 머리가 멍해져. 맡으면 안 되는 냄새야. 빨리, 빨리 가야 돼. 문이 닫혀 있다. 현실 3D는 필요 없대.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열리지 않아. 뭔가 여는 장치가 있으려나? 집에는 물밖에 없어. 물 안에 무언가 있는 걸까? 뭐가 있네요. 가까이 가니 희미하게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물이 흐르고 있다. 물 아래에 무언가 있다. 누를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스위치인가? 물 만지면 화상 입을 것 같아. 물엔 닿지 않도록 이 스위치를 눌러야겠어. 뭐가 있을까? 내가 뭐 갖고 있는 게 있나? 나이프? 아, 나이프. 역시. 역시 난 천재야. 게임 천재. 왔어. 열렸다. 나이프는 아직 괜찮아. 이게 또 뭐가 있죠? 레버가 있지만 움직여지지 않는다.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이라... 코드가 있지만 도중에 끊겨있다. 전기를 흐르게 하려면? 역시 또 나이프! 나이프는 금속이니까 전기가 통할 거야. 괜찮으려나? 게임 천재 왔어! 나이프 만능 나이프네요. 맥가이버인데?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 빨리 전기 코드에서 나이프를. 아, 나이프 빼가 이제. 나이프. 진짜 13살 맞아요. 영재죠, 영재. 손잡이가 조금 녹아버렸어. 아직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걸까? 벽이 거울에 걸려있다. 좋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거울. 나이프로 깰 수 있을까? 거울을 나이프로 찌른다. 만능! 나와라! 만능 나이프! 틀렸다. 뭔가 나이프로 나이프... 뭔가 나이프로 나이프를 찌른 건데 나의 뭔 소리야. 아, 거울을 찔러서. 거울은 단단하지만 잭이 나이프라면 깰 수 있을 거야. 좋아. 나이프가 거울은 깼는데 나이프의 날도 깨졌어. 미안해, 잭. 만능 나이프 없어졌어. 오르간 소리 안쪽에서 들리고 있어. 문 안쪽으로 간다. 오, 또 달콤한 냄새. 스윗방구. 이 달콤한 냄새는 뭐야? 맹세했다고 해도 그 맹세를 신이 선택할지 어떻게 알지? 혹시 신의 뜻이 다르다면 넌 어쩔 거지? 신 따위 이 세상에 없다고. 아니야. 아, 제가 말한 거구나. 아, 헷갈렸습니다. 아니라고. 그만해. 잭한테 죽고 싶어. 잭을 살리고 싶어. 컴퓨터님 어서 오세요. 하지만 신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신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돼.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아, 아까 그거는 잭이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한 거구나. 신은 없다고 그거. 어떻게든 빨리 약을 찾으러 가야 돼. 신이
신이 원하는 것은 더러움도 거짓도 없는 자 스스로에게 물어라. 자신이 누구인지, 합당한 재물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아니면 그 외의 신을 구원하는 자라면 여기에 죄를 드러내고 참회하라. 혼자 무슨 일이지, 레이첼 가드너? 잭은 어디 있지? 버린 건가? 아니야, 잭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약을 찾으러 온 거야. 데니 선생님이 2층에 왔던 것도, 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 데니. 그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지. 정말이지, 언제부터 그리 된 건지. 아, 그러고 보니 데니가 너를 이곳에 데려왔었지. 갑자기 입을 다물었군. 그보다 여기에 약은 없어? 데니 선생님은 약을 가지고 어디로 간 거야? 데니는 상태가 이상해졌더군. 잠깐 모습을 보였지만 글쎄,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너무 멋대로 굴길래 말이야. 내가 약을 조금 회수했지. 그럼 약이 어디 있는지 당신 알고 있어? 그렇지. 부탁이야, 약이 필요해. 그렇게 간단히 얻을 수 있을 것 같나, 레이첼 가드너? 김대니님, 네? 저요? 떨리는 손으로 네가 이빨을 빠지게 만든 잭의 나이프를 나에게 겨누는 건가? 왜 나이프가 잭의 물건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알고 말고, 내가 그 아이를 이곳에 데려왔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보아라, 지금 잭은 만신창이 속고 있는 게다 너라는 악마에게. 너는 마녀다. 하지만 우와, 마녀 사냥. 인류의 흑역사, 마녀 사냥. 레이첼, 너는 그들에게 뭘 한 거지? 데니는 똑똑하고 사려 깊은 자였다. 그러기에 그는 이곳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행동한 적도 없었지. 그리고 아이작은 어땠지? 그는 매우 단순하지. 바꿔 말하자면 정말 순수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말하는 죽여달라는 소원을 위해서 심하게 굴려지고 이런 꼴이 되었지. 그러한 일들은 모두 널 만났기 때문에 비롯된 일들이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네가 이상하다는 것 알아, 레이첼. 넌 대체 무엇이냐? 대답하지 않는 건가? 신의 앞이라고 했을 텐데. 아, 너는 역시 신을 믿지 않고 있던 거군. 그래. 아니야, 신이 말하는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그건 왜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대답하지 않는 건 아니군. 대답할 수 없는 거군. 레이첼 가드너, 네 마음은 신에게 원해지기만을 바랐기에 거짓으로 물들어 있다. 그리고 우리 천사들을 속이는 마녀인 거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너를 재판하도록 하겠다.
당신은 정결한 자를 기뻐하신다.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지금 너는 나의 천사들을 유혹하는 마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어찌되었든 너는 한번 정화되어야만 한다. 나는 마녀가 아니야. 아니, 너는 아이작과 계약을 한 마녀가 아닌가? 제과의 약속은 신에게 맹세한 거야. 넌 신마저도 자신의 방패로 쓰는 것이냐? 그렇다면 더욱 잊어서는 안 된다. 선택하는 것은 네가 아닌 신이라는 것을.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지. 재판을 시작한다. 자, 이자에 대해 증언할 자는 있는가?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여자이구나. 안녕, 제가 증인입니다. 이 훌륭한 죄수가 얼마나 약한 여자였는지 증언하겠습니다. 기다려, 나도 할래. 역시 레이첼의 멋진 점을 아주 많이 증언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고집이 세서 적은 괴롭히고 싶은 기분이기도 해. 진정한 그녀에 대해서 이건 누구지? 증언할 수 있는 이거 쟨가 보다. 댄인가? 나밖에 나밖에 없지. 그렇지, 댄이지. 어? 쟤도 죽었어. 아, 레이첼, 안심하렴. 내가 왔으니까. 너를 변호할 증언은 내게 맡겨. 나는 네 편이란다. 세 명이라. 좋다. 그럼 한 명씩 증언을 듣도록 하지. 저금은 누구지? 저요. 신부님 저요. 부디 저부터. 뭐? 개시치사해. 내가 먼저 할래. 어, 미안해 에디. 그건 안 되겠는걸. 내가 제일 처음이야. 왜? 어째서? 이유가 없잖아. 이 여자가 괴롭힌 가장 큰 피해자가 나니까. 이 여자한테 처음부터 홀려버린 너희들과는 다르니까 말이야. 아, 정말 금방 히스테리 부리기는. 말이 심하군 캐시. 네 증언이 기대되는데. 빨리 하거라. 누가 먼저 증언할지 정했는가? 네, 신부님. 제가 가장 처음이랍니다. 정말이지 못 말린다니까. 그럼 에디, 우리들은 잠시 퇴장하도록 할까? 그럼 개서린 워드, 증언을 시작하게. 네, 맡기만 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악마는 겉보기는 그저 온순한 여자. 하지만 그 속은 새까맣죠. 진정한 마녀인 것입니다. 마녀가 아니야. 어, 보세요, 이 능청스러운 모습을.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얼굴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특기죠. 그럼 레이첼이 마녀라는 증거가 될 만한 증언은 있는가? 아, 그럼요, 물론. 저는 이 여자의 마수에 걸려 간수에서 끌어내려졌답니다. 그때 저는 한 발 떨어진 곳에서 단지 단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제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자기 자신을 베어버리더군요. 아, 이제 포스터도 이 여자에게 죄인으로서의 성본위를 뽑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 너무나도 한심한 모습에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곳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뭘 했을까요? 저를 쐈어요! 죄인이 간수를 제치고 총을 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세상에나 몰라. 온순한 죄인의 얼굴은 어처구니 없는 괘씸한 여자라고요. 어쩌면 저를 그런 곳에 떨어뜨릴 생각을 악마가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 딱히 당신을 제치려고 한 적도 땅으로 밀어 떨어뜨린 기억도 없어. 아, 떨어뜨렸어, 악마. 내가 가장 분한지 알고 사는 소리야. 뭐가 가장 분한지 알고 하는 소리야? 종이 맞았을 때 나도 모르게 기뻐했던 점이야.
여자는 틀림없는 마녀예요. 물고문 형을 희망합니다. 자, 발버둥 쳐 머무림치면서 제발 그때 느꼈던 흥분 그 이상을 느끼게 해줘. 그렇게 보고 싶어? 개설인 목소리 잔망 돋네. 모두 모이니까 만담 콤비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죽을 맛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내게 원하는 거야? 거기까지.